뭔가 할로윈 느낌도 나고요. 간간이 있는 벽화들이 그래도 자, 현재 여기는 방학이동이고요. 도봉구 방학이동입니다. 여기 방학동 농협지점에서 도깨비시장을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이번 편은 도봉구 방학이동입니다. 이까지 오는 데만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구경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방학이동은 처음이라 긴장됩니다. 와, 시장이 아주 크네요. 갑판들이 참 신기합니다. 도깨비 문양이 있어요. 뭔가 할로윈 느낌도 나고요. 어, 신기하다. 시장 이름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방학동 도깨비 시장. 부동산 이름도 도깨비 부동산. 다시 시장을 빠르게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대편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빨간 도깨비가 있어요. 한옥 꼬리 한 벌에 10만원. 좀 저렴하다. 보통은 1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천정을 보니까 도깨비 뿔 축제라고 뭔가 개성 있는 시장 같습니다. 여기는 노란 도깨비 간판입니다. 와, 방학 이동에 이렇게 규모가 큰 시장이 있었군요. 오늘은 처음부터 신기한 시장을 구경하게 되네요. 여기 시장은 되게 활기찬 느낌이 많이 납니다. 3당이 번화가예요. 정육점에도 도깨비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도깨비 시장은 공영 주차장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깨끗하고 괜찮은 시장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출발할 때는 해가 떴었는데 또 날씨가 갑자기 꾸물꾸물해지네. 오, 이까지 시장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현재 리라 어린이집을 지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학 이동 골목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뒷말 어린이공원인데 도깨비시장, 방학동 주민센터, 그리고 북한산과 도봉산 중간에 있는 산자락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말 어린이공원을 빠져나가고요. 자, 다음 골목길은 공영주차장 오른편으로 해서 서편으로 이동할 건데 이동하면서 방학동에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학동의 유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방학동의 첫 번째 지역 유래로는 이 지역의 지형이 학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하여 붙여졌다고 전해지고요. 또 다른 유래로는 방아터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말로 방학골로 부르던 것을 한자명으로 방학리로 쓴 것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학동의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연산군묘와 그리고 그의 부인 거창신씨의 묘가 있고요. 연산군묘 앞에는 천년이 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영상은 요 위쪽으로 카드로 나가니까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진가 민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정합니다. 자, 도깨비시장 공영시장에서 이제 서편으로 산자락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축구를 하고 계십니다.
공원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힌 길입니다. 할 수 없이 시장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겠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학 이동 골목길 시작이 되네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날씨가 따뜻했는데 바람도 안 불고 와, 으실으실 추운 것 같아요. 신기한 밤가들입니다. 표지판이 있습니다. 골목길이 비교적 신축이 많은 것 같아요. 역시 방학동도 북한산이 인근에 있어서 그런지 점집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골목길들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저쪽편이 방학중학교 방면인데 저는 북한산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겠으니까 이쪽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랜드마크는 보이지 않고요. 흔한 서울 시내의 골목길의 모습입니다. 자, 저는 현재 성보빌라 앞을 지나가고 있고요. 골목길은 시루봉로라고 합니다. 그냥 서쪽으로 쭉 이동을 해야겠어요. 이 지역은 이미 옛날 집들은 거의 없어지고 빌라가 많이 들어섰네요. 태양마트. 이 빌라 근처에는 바로 숲이 있습니다. 구획이 잘 나누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가 처음이니까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가보도록 해야겠어요. 간간이 있는 벽화들이 그래도 저를 심심하지 않게 해줍니다. 여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담장이 다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넓어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담장 없는 집. 오, 아주 좋아요. 여기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는데 아틀리에 레옹 라온 플라워샵인가 봅니다. 남쪽 편은 산이 있고요. 빌라의 연속입니다. 와, 이쪽 편에는 예쁜 집들이 많습니다. 뭔가 아이들 소리도 많이 들리고 동네가 조금 시끌벅적하네요.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나 보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니 자, 여기는 바로 샘말 어린이 공원입니다. 샘말 어린이 공원 안에는 이렇게 붕붕 도서관이라고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극장 흰 고무신이 있네요. 이곳에서는 아마 어떤 공연들도 이루어지고요. 최근에는 연극제를 하고 있네요. 애들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동네가 살아있는 것 같네요. 어우, 정말 시끄럽다 애들. 자, 여기에서 저는 다시 서편 쪽 산자락으로 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쪽까지 버스가 오네요. 이따가 집에 갈 때 저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집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바로 방학 이동 경로당이라고 하네요. 카페도 있고 시루봉의 이름을 딴 시루봉 카페입니다.
여기서 따끈한 커피 한 잔 사 먹고 갈까요? 자, 일단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한 커피 한 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을 보니까 방학 이동 숲속 마을 북한산 둘레길 가는 길이 있네요. 산새 소리도 많이 들리고 전원 마을 분위기입니다. 여기가 1126번 회차 지점이네요. 여기서 산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 나무에서 산새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났군요. 만성사라는 절입니다. 큰 법당. 이 만성사라고 하는 절은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와. 옆길로 슬슬 가볼까요? 완전히 텃밭입니다. 산길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올라가 봐야 되나? 이곳은 따로 표지판은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이쪽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연결되나요? 여러 군데로 연결돼요. 저쪽 저기 도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요? 신방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 예. 고맙습니다. 여기를 찾으신. 이쪽으로도 산책로가 있긴 한데 한 30분은 올라가야지 뭔가가 있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이쪽은 그래도 버스 정점도 있고 나름 공기도 괜찮고 산책로도 많고 상당히 전원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여기는 시루봉로 15A 길입니다. 여기는 뭔가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도 집이 있습니다. 가시오가 피를 말리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 같은데 저기도 집이 하나 있어요. 아, 커피 마셨더니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대충 싸야 될 것 같습니다. 살 것 같다. 진수암이라는 절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벽화 구경하는 재미로 그나마 걸을만 하네요. 사랑이 넘치는 방앗골. 방앗골 어린이집. 와, 여기는 아주 예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꿈빛는 마을 방앗골. 여기 벽에 아주 예쁜 캘리그라피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문정희. 방학 이동은 마지막에 아기자기한 느낌도 많고요. 벽화도 많고 마음에 듭니다. 막판에. 요 길로 쭉 따라 나가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종착지 방학이동 주민센터.
자, 오늘은 방학 이동 골목길을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해서 으실으실 추운데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났네요. 북한산 산자락 아래 동네라 그런지 공기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진가민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